썬더텍 유저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명경기만을 골라 보내드립니다. 2017 썬더텍 챔피언스 리그 사전입니다. 자, 오늘은요, 온상민 정인의 해설이 아닌 조금 특별한 게스트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성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일단 결승전의 대진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팀이라도, 그리고 어떤 경기라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좀 결승 특집으로 진행되는 만큼 특별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승에 진출한 이 네 팀들의 키플레이어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부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여성부에서는 펜타그램과 피어리스가 우승컵을 두고 싸우게 됐습니다. 이 펜타그램에서의 키플레이어는 누굴까요? 박서영 선수가 사실 인상 깊은 활약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단순히 킬 숫자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만들어졌던 그 놀라운 플레이들, 양질의 그런 플레이들, 그리고 팀을 위한 킬들을 만들어냈다는 그 여러 가지 장면에서 저는 좀 박서영 선수를 꼽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펜타그램의 숨겨진 에이스 이 박서영 선수의 플레이를 확인해 보시죠. 수구를 오픈해놨어. 좋진 않아요. 저는 앞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오, 좋습니다만 아예 뒤쪽에 물러나서 배우님 네, 들어왔으면 양각, 양각, 양각. 미 에이미. 아, 유시인이 이런 실수를. 야. 그냥 형님이 보고 네. 아, 이거는 아 옆쪽에서. 아이고, 바로 세트 포인트인데요. 안쪽 한번 더 박서영. 자, 그리고 조이죠. 아, 좋아요. 강릉 한 명 뚫어냈습니다. 뒤쪽에 이제 백업 멤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요? 몰라요. 자, 양념된 거 알아요? 네. 아, 갑니다. 예. 이동은 봤습니다. 와우. 근데 박서영 하나 끊었고. 네, 박서영이 오늘 날이 날카롭거든요. 설마? 위치 알아요? 에이프. 안고. 오, 설마. 박서영. 자, 이어서 이제 여성부에서 마지막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피어리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겁 없는 팀이다. 딱 팀명에 어울리는 이런 플레이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피어리스에서의 플레이어는 누구였을까요? 김진희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김진희 선수가 이제 본선의 첫 번째 무대에 올라오면서 사실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아마 김진희 선수만큼 꾸준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동물적인 감각을 가졌다라고도 평가를 받았던 김진희 선수의 그 활약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 조희진 선수가 들어가 있는 네. 가장 그 벙커맵에 대한 해석이 좋고 네.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아, 좀 아프거든요. 아파서 그래. 아파서. 커밍아웃 하는 시간인데 그럼 너도 커밍아웃 할래요? 안 할 건데요? 네. 박서영 선수가 올킬 세이브를 해줘서 분위기를 만들어줘가지고 네. 아, 오. 그런데 야, 반응 김진희 너무 좋은데요? 김진희 선수가 포기에 이어서 샷도 네. 날카로운 감각을 네. 선보였습니다. 확인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김진희 선수가 숨어있는 아이고 네. 오민경이 오늘 타이밍이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에이밍이 워낙 좋은 선수예요. 위치 보고 네. 오민경 선수가 지금 본인의 잘못을 느꼈어요. 김진희가 처리해주는데요? 이나 재미를 가장 많이 보는 팀이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죠? 이런 낙하샷을 야 이게 이렇게 힘들게 막 들어가요? 김진희 폭주인데요? 네, 일반부를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대진이 발생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닉 시스템 그리고 인기 BJ들 정말 팬이 많은 인기 BJ를 주축으로 하는 슈프리 로켓이 이번 결승전 대진을 완성했습니다. 성승훈 캐스터가 뽑은 제닉 시스템의 키플레이어는 누구인가요? 한 명을 뽑자면 바로 오더 정연섭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연섭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 침착한 리더십이 아, 이 다섯 명의 놀라운 플레이를 하나로 묶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플레이 자체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와 화끈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 어떤 팀보다 가장 강한 화력을 지닌 오더 중에 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정연섭 선수를 꼽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게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정연섭이었는데요. 자, 제닉스 스톰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정연섭 선수의 명장면 함께 보시죠. 그런 걸 몰랐어요. 센터를 열어놨기 때문에 정연섭! 몰랐습니다. 계속 일단 미사일 지역에서 정연섭 대기 중. 지금 비록 쪽을 들어가서 임진혁과 이성근의 듀오예요. 야, 여도 멀었죠? 예, 아, 이거 멀었죠? 아, 진짜 영리하게 잘하네요. 네. 자, 이번엔 그래서 간판 한번 타봤습니다. 자, 이거 게이밍. 이게 돼야 돼요. 결국에 이게 안 되면. 그런데! 아, 정연섭 위주의 폭을 한번 뉘어줘도. 네, 이게 아, 이거 원래 지금. 이걸 보고 강이라고 하죠.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뚫어냈나요? 정연섭! 아, 정연섭! 정연섭! 불에 넘어갔었죠 임준영? 아니 임준영의 판단이 나쁘진 않았는데 아니 좋아 이거 좋은 거예요 뱅이 들어오니까 나간 건데 어 뱅! 성현수 이쪽! 안현수
1대 이거는 1대 2 그런데 1대 2 돕니다. 벽 돌고 자, 기둥 기둥 사이. 아! 정현섭의 무빙 보세요. 와.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의 주인공입니다. 슈프리 로켓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4강에 좀 그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자, 이 팀에서의 키플레이어는 누가 될까요? 그 명성만큼이란 이미 다른 시즌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준 바가 있었던 임지훈 선수를 꼽고 싶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자신의 개인 방송을 하면서 플레이를 펼친다는 그 장면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레이어로서 저평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임지훈 선수는 이 4강전 경기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줬었고 팀의 그 주축의 한 명으로서 얼마나 뛰어난 플레이어임을 이번에 증명해냈기 때문에 네. 임지훈 선수의 플레이에서는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름값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증명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리스나 임지훈 선수의 활약상 함께 만나보시죠. 더블로 보냈다고 하면 와 임지훈! 와 이게 임지훈! 코어가 좋으니까 설대폭 던지고 안정훈이 역시 참 좋아요. 자, 하지만 임지훈 역시 뒤에서 얹어지면서 진입은 일단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이미 세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장면이라 완벽하니까요. 네, 임지훈이 뒤쪽 피처싸움 검총으로 서로 앗! 아! 아, 아 역시 경기를 너무 돌리는데요. 아 이거 완전 써요. 이거 거의 노인정인데요. 네 이거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줬어요. 신동윤 선수가 1기동 폭만 맞지 않고 진입만 가능하다면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나무석 선수 맞죠? 이거 보세요. 1층으로 찍고 들어온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뒷구로 네.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한 명은 무조건 끊으려고 가겠다 이렇게 일단은 접죠 이거 접어도 되죠 김지훈 선수 깨끗이 있어요. 또 계단 끝에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나올까봐서 네. 네, 길고 긴 여정 끝에 이제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는 챔스리그 과연 어떤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뭐 TV로 지켜보실 준비를 마치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바로 이 현장에서 보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11월 12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그 결승전 현장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 썬더텍 챔피언스리그 수아전이었습니다.